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최이버 초님 명성은 더더욱 자자해졌었고 여러 자그마한 규모의 조직들이 맨날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중에 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날 최이버 초는 4대 행동 대상들을 거느리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술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날강도 놈들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아직 즐길 수 있었을 때에는 이 확실하게 즐겨둔다고 하는데 괴푸, 허진샹, 왕후权, 바이테 등 광조파 4대 행동 대상들을 불러서 이 사내 진미가 다 갖춰진 최고급 룸에서 이 술상을 가졌다고 하는데요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10명이 이쁘디 이쁜 최고급 아가씨들을 불러서 이 한 놈당 두 여자씨 양쪽 겨드랑이에 척 끼고는 술을 퍼마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 이 갑자기 밖에서 부화한 놈이 들어와서 속삭이는 거였었는데 큰형님 저희 아는 지인이 이 큰형님이 명성을 듣고서 한 목숨을 바쳐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. 어떻게 이분을 받아주실런지요? 응? 최보 존이 이놈을 보자 심양로우구나 그래 뉴딘데 라고 묻는데 이 심양로우라는 놈은 4대 행동대장 그 다음으로 서열이 돼 있었으며 이 조직에서는 중상층 간부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. 네 큰형님 이분은 마적이라고 부르는 건달인데 저 심양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건달입니다. 이제 금방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오갈 데가 없어서 큰형님이 수하러 들어오고 싶어서 찾아왔답니다. 지금 이 바로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에? 마적? 지금 1980 10년대인데 뭔 마적이야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여기서 마적은 진짜 마적이 아니라 이놈이 호칭이라고 합니다. 진짜 이름은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 옛날 마적들처럼 이 덩치가 크고 또한 이 온몸에 검은 터리들이 수부룩하게 나 있어서 마적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초이버 준 또한 이놈이 명성을 들어봤을 정도로 그 심리학 쪽에서는 아주 날아다니던 건달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? 이미 호텔까지 찾아왔다 이 말이지. 그렇다면 뭐 들어보내봐라 얼굴이나 한번 보지 뭐 트위버 준이 얘기하자 심양 로우는 연신 굽신굽신거리며 고맙다고 하고는 나가는 거였었는데 하하하 하지만 누가 오거나 말거나 이 4대 행동대장 놈들은 다들 지 곁에 여자들을 막 주물러 놓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. 여 문이 똑똑하더니 한 나그네가 척 들어오는데 이 키 190은 돼 보였고 온몸이 땅땅한 게 돌덩이 같은 놈이었다고 합니다. 특히 얼굴과 두 팔에는 모두 다 두툼한 검은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살벌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최보충 큰형님 형님이 어마어마한 소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. 아우 마적이라고 부릅니다요. 이 키 190 되는 거구가 이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지만 웬만한 사람들 꼿꼿이 서 있는 것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 그러자 초이버 준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 마적과 악수를 하였다고 합니다. 식량 마적이라 나도 동북 사람으로서 이 소문 많이 들었어.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찾아온 게요? 네 사실은 이러했다는데요. 이 마적이란 놈은 식량에서 100여 명이 건달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무서울 게 없이 마구마구 날아다니던 놈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겁도 없이 그 공산당 간부의 아들까지 건드려서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. 제 아무리 겁없이 날뛰어도 어떻게 공산당이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? 이 심양 로우도 전에 마적이 부하였었고 함께 감옥에 들어갔었지만 먼저 풀려나온 거라고 하는데 하여 오갈 데 없게 된 심양 로우가 이 최버춘이 조직에 들어오게 된 거였었고 그 자신이 두 주먹으로 중상층 간부에까지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된 거란 말이지. 하지만 말입니다. 최이버 준이 이 마적이란 놈을 자세히 보니 네 이놈은 이 남이 밑에서 평생 동안 일할 놈이 아닌데 최이버 준처럼 사람을 많이 다뤄봤던 놈들은 딱 봐도 이러한 게 보인다는데 마적이란 놈은 지금 공손한 척하고는 있지만 그 몸에서 나오는 패기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자 마적 아우 안쏘 앉아서 우리 술이나 한잔 하게요. 트위버 준은 자신이 곁에 두 아가씨를 내보낸 뒤에 이 마적을 자기 곁에 앉히고는 술 한잔 하는데 마적 아우 내 보아하니 아우는 이 남이 수하에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이요. 아우는 이 낡은 다리를 거느리고 대가리를 서는데 타고난 놈이지. 근데 지금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찾아온 거지. 자 그럼 이래기요. 내 기차역 부근에 요 자그마한 시장 하나를 떼서 쟤를 줄게. 그곳에서 도둑놈들을 키워서 다시 시작하오. 그럼 아우이 능력으로 일도 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지. 예.
정말이요? 그러자 마적이라 놈은 이 구렁 하고 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, 큰형님 고맙습니다. 이 마적이 목숨은 이제 형님 겁니다. 언제든지 쓸 일이 있으면 불러마 주십시오. 그 어떠한 놈이든지 내 모조리 모가지를 비탈아서 데리고 오겠습니다. 응? 그래요. 그래. 초이버추는 이렇게 이 주변의 수많은 범죄 조직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었는데, 하여 이들이 모두 다 초이버추을 받들었기에 지금 광저우시에서 제일 강바지로 인정받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이 큰 주먹 하나를 얻게 된 거였을까요? 네, 이번에는 아닌데요. 이 심양 마적이라 놈은 덩치가 산만한 게 아주 무식하게 생겼었지만 조금 더 무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, 그 반대로 이 머릿속에는 온갖 장괴들로 꽉 차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요 자그마한 시장에서 이 도둑놈들을 관리하는 이 권한이 얼마나 큰 건인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. 마적은 대뜸 심양으로부터 이 전업적인 도둑놈 몇 명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 도둑놈들을 보고 이 어린 꼬마들을 잡아다가 도둑 기술을 전수시켰다고 하는데, 이어 이 어린 꼬마들이 이 시장 안에서 싸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는 그 마적한테 상납한다고 하는데, 그럼 그 상납금이 하루에 수백 위엔씩 많을 때에는 1,000여 위엔도 된다고 하는데, 그 당시로 놓고 보면은 이거 엄청난 수입이랍니다. 왜냐면 한 사람이 한 달 월급이 100 위엔도 안 되던 시기였는데 하루에 수백 위엔씩 들어오다면, 한 개 자그마한 시장을 나와바리로 가져도 이 그 시절에는 수입이 이렇게도 짭짤했다고 하는데, 물론 이는 흑사회 바닥의 주인이 초이버춘이 고개를 끄덕여준 덕분에 가능한 일인데, 이어 돈이 있게 되자 마적은 이 부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마적이라 놈이 초이버춘이 말대로 웬만한 놈이 아닌게가요. 불과 2개월 만에 수십 명이 건달 놈들을 끌어모았는데 다들 타지에서 이 한 주먹개나 했었던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들이 수입에 반해 해서 이는 너무나도 정의한 부하들이 모인 건데요. 그러자 이 마적이라 놈은 이제 대가리를 더더욱 빳빳이 쳐들고 다녔다고 합니다. 원래 초이버춘한테 이 달마다 일정한 양이 상납금을 바쳐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바치고 말입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달마다 그 초이버춘한테 이 인사를 올리러 가던 것도 이제 무시를 하고는 이제 밑에 부하들을 보고 자신은 큰형님이라고 칭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. 그쪽 세계에서는 이러한 호칭이 매우 예민한데, 큰형님은 아무나 불리는 게 아니고 이 마적이라면 기껏해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리워야 하는데요. 네, 하지만 이 마적놈은 이제 자신이 대가리도 커졌으니까 그 최보충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겠다는 수작인데, 그리고 말입니다. 이 마적이라 놈은 글쎄 식량 로우도 그 자신이 밑으로 스카우트 해갔다고 하는데, 그것도 이 최보충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입니다. 식량 로우가 누굽니까? 그 동북호랑이파 4대 행동대장 바로 밑에 서열이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중요한 간부가 그 마적 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초이버춘의 멘트가 뭐가 되겠습니까? 다들 뒤에서 야야, 그 이제 초이버춘도 한물 갔나 보구나야. 수하의 넘버5도 이제 마적 밑으로 들어갔다네? 하고 수근수근 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초이버춘은 제대로 빡쳐나는데, 마적이라 마적, 이놈아 근데 뭐야 이거, 진짜 짱조린 시대 마적 같은 놈이네? 아니 먹고 살게 나와 바디를 챙겨줬더니만 이제 내 뒤통수까지 쳐? 야들아, 각 지역의 행동대장들을 불러라. 전쟁이다. 더 이상 크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지. 이어 단지의 괴푸, 허진샹, 바이티, 왕후权 등등 행동대장들이 급급히 모였다고 합니다. 이어 최보춘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하자, 이 제일 먼저 나서는 건 단지였다는데, 보춘아 그런 일 있으면 진작에 얘기했어야지. 뭐 요만한 일로 기분 상하고 있어. 응? 내가 금방 가서 그놈 모가지를 따올게. 네, 이 단지는 전에 기차역 주인인 홍강이 모가지도 따왔잖아요. 그리고 그 전에 마약 밀수꾼 조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그 단지의 손에서 날아갔었겠습니까? 단지의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그녀는 이렇게도 초이버춘한테 진심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하하하하, 아닙니다 누님, 요까지 이래 어떻게 누님을 나서게 하겠습니까? 이 일은 제가 나서서 처리하겠습니다. 응? 뒤를 돌아보니 그건 바로 바이티였었는데, 최보춘이 4대 행동대장들 중에서 이 싸움 실력으로 치면 고이프였겠지만 그 담력과 패기로 치면 바이티가 제1인데, 이놈은 매번 전쟁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와 하고 고함을 지르며 쳐들어가서 그 조직이 사기를 북돋아주는 놈이라는데, 그러자 그래 바이티야, 요번 거는 네가 나서라.
근데 잘 들어둬라. 이 마적이란 놈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된다. 그놈이 목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그 뒤에는 우리가 골치 아파지는 거다. 그러자 바이트는 알았다 하고 자신이 도끼를 챙기고 이 나가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바이트는 어떠한 방법으로 칠까요? 만약 이때 단제가 이를 처리했더라면 이 암살 방법을 썼겠는데, 왜냐면 그녀가 제일 잘하는 게 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몸에 지니고 다녔던 6자의 비수를 휙휙휙 날리는 암살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바이트의 이놈은 달랐다고 합니다. 싸네 대장부라면 이 정면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봐야지. 바이트는 수하의 60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이 대놓고 그 마적이 소굴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마침 그날따라 이 마적은 아지트에 없었고 도둑질을 다 끝낸 꼬마 도둑들 몇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러다 바이트는 다짜고짜 그 꼬마 도둑들을 향하여 귓바망에 짱짱짱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. 이게 왜요? 꼬마 도둑놈들은 이 얻어맞으면서도 왜 얻어맞는지 몰라서 당황해지는데, 이 동북호랑이 파 바이테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자신이 조직과 관계가 좋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이렇게 때려대자 멍해지는데, 니들 오늘 얼마를 도둑질했니? 다 내놔라! 바이테는 이 꼬마들이 도둑질해온 돈들을 강도질하려고 하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이 꼬마 도둑놈들은 두 무릎을 털썩 구르면서 두 손 모아 빌고 빌었다는데, 바이트의 어르신 제발 저희를 놔주세요. 이 돈이 없게 되면은 오늘 밤 우리는 저 마적한테 맞아 죽습니다요. 뭐? 그러자 바이트는 이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확 빼들더니 그 꼬마 도둑이 대퇴를 향해 쿡 하고 찌르는 거였답니다. 마적은 무섭고 내 이 바이트는 아이 무섭다 이겠니? 너희들 평생 동안 도둑질을 못하게 그 발꿈치들을 다 잘라놓을까? 이게 그러자 이놈들은 다들 혼비백산하면서 이 도둑질한 돈들을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. 어디 보자. 하차, 이거 이제 저녁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400위엔이나 도둑질했니? 아니 이 좋은 장사를 왜 마적놈한테 줬냐 그래? 어이, 니들 이제부터는 마적한테 바치지 말고 이 내한테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알았니? 아니면 두 팔 두 다리를 다 잘라버려서 이 길바닥에서 뒹구는 거지로 만들어 줄 테니까. 사실 중국에서 이 기차역 부근에 가게 되면 수많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구걸을 하는데,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. 근데 이들은 다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고 그 인신매매하는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. 신체 건강한 아무 탈 없는 애들을 이 팔다리를 꺾어 놓는다든가 또 척추까지 이 삐뚤게 만들어서 불쌍하게 만든다고 하는데, 이 기차역에다 데려다 놓고 구걸을 시키고 그 수입들은 다 자기네가 챙긴다고 하는데, 지금은 아직도 이런 놈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이렇게도 험악했다고 합니다. 이어 이만하게 되면 그 마적놈한테 바이트의 태도가 확실하게 전달됐겠죠? 하여 바이트의 일당은 흔들흔들 거리면서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럼 그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적은 어떠했을까요? 뭐? 동북호랑이파 바이테가 그랬다고? 아니 너희들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? 마적은 도무지 믿기 힘들어서 이 당장에서 최보춘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, 그 최보춘을 찾아서 바이테가 왜 일어나 시비도리를 캐러 떠났다고 합니다. 하여 이 마적은 이 급한 김에 부하 두 명만 데리고 떠났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어라? 그 최보춘이 아지트에 도착도 못했는데 이 길목에는 바이테와 그의 패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 바이테는 이 웅크리고 앉아서는 담배를 풀풀 피워대면서 그 마적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데, 오! 마적이 왔니? 근데 그 곁에 부하가 딱 두 명이니? 하차! 이거 생각 밖으로 싱겁게 끝나겠는데? 뭐? 그제야 마적은 이 제대로 눈치채는데, 이는 바이트의 이놈이 대놓고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이 뒤로 도망치려고 하는데, 네, 그 뒤에도 한 무리 건달들이 이 시퍼런 비수들을 척 드러내 놓으면서 막아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야! 바이트야,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게야? 우리는 이 서로 동맹하는 사이가 아니니? 마적은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빼서는 이 오른손으로 꽉 거머쥐면서 전투태세에 들어가는데, 이는 피경 자신을 죽이려고 이 파놓은 함정 같은데 이렇게 됐던 바에야 한바탕 가다가 죽는 게 싸네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바이트는 뭐? 동맹? 헐, 니놈은 우리가 이 동맹하는 사이로 알고 있었구나. 이 오갈 데 없는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워줬더만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하네? 그러니 죽여야지. 야들아, 저 유기견을 죽여라.
바이트의 한마디가 끝나자 그의 부하들이 와 하고 달려드는데, 네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마적이란 놈은 진짜로 웬만한 놈이 아닌게가요. 그 수십 명이 달려드는데도 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냉정하게 칼질을 해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. 이 마적과 함께온 두 명의 부하 놈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, 네 하지만 이 마적 놈은 계속하여 한놈 두놈 찔러 눕히면서 도망을 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차 저놈 저거 아이 되겠나. 야들아 그 내 도끼 내놔라. 바이테는 담뱃불을 끌고 이 위통을 확 벗어 던지고는 자신이 손도끼를 척 받아들더니 쌩 하고 달려갔다고 합니다. 네 그러면 지금 이때 이 마적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? 이놈은 지금 거의 6명을 이 쓸어 눕혔었지만 그 역시 이곳저곳에 칼을 맞은 상태였다고 합니다. 여그 바이테가 도끼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자 그만 당해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쿵 하고 한 도끼 맞고 쓰러지는데, 네 바이테는 그만두지를 않는데 뭐 몸통을 이리저리 찍는 것도 아니고 그 마적이 머리채를 쥐어잡고는 그놈이 얼굴만 향해서 미친듯이 도끼질을 날렸다고 합니다. 대체 이놈들 전생에 뭔 크나 큰 원수가 있었기에 이 정도까지 했었을까요? 마적은 그대로 즉사하게 되었었고 이 나중에 경찰들이 그 현장을 보고는 감히 이 두 번 다시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네 너무나도 끔찍해서였죠. 이 역시 광종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들 중에서 제일 잔인한 사건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초이보추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죠? 사실 전에 단지에도 이 훈강이 목을 땄었지만 요번에 바이트의 사건은 그 단지와는 완전히 다른데요. 단지는 아무도 모르는 호텔 룸 안에서 진행했었지만 이 바이트는 뭐죠? 그 오고 가는 행인들이 가득한 큰 길에서 진행한 게 아니겠습니까? 바이트야 먼저 변경지대로 가서 이 당분간 조용하게 지내라. 우리 조직에서 너 확실하게 지원해 줄 테니 이 그곳에서 아주 토황제처럼 지낼 수 있을 거다. 추이보추는 바이티한테 50만 위엔을 줘서 중국 변경지대로 보냈다고 합니다.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? 추이보추니 200여 명이 조직원들 중에서 이 나중에 경찰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없는데 전국에서 비상명령을 내려서 그냥 싸그리 다 잡아서 총살시켰었는데 유독 바이티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또한 바이티의 이놈은 지금 현재까지도 잡혔다는 소식이 없으며 중국 변경지역이 어딘가에서 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겠는데 이놈이 어디로 가겠다고 그 조직원들과 얘기를 안 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원인도 되겠는데, 이렇게 추이보추는 비록 자신이 골칫덩어리인 마적을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행동대장 한 명을 잃게 되었었는데, 네 하지만 가는 놈이 있으면 또 오는 놈도 있다고 동북호랑이 파에 또 이 한 명이 어마어마한 주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럼 이놈은 또 어떠한 놈이었으며 또 어떠한 활약을 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